안녕하세요, 최대충입니다. 아, 풍천도 시키마루 연카를 다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. 한 2주째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카를 가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또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엮이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. 혹시나 만에 하나 누군가라도 혹여나 저를 기다리셨던 분이 계시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시키마루 연카를 풍천도에서 연마가 안 된 상태로 사서 집에서 천방짜리 숫돌로만 갈았거든요. 저는 혹여나 연마를 안 하신 칼을 천방짜리로 가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두 손을 걷고 말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 마세요. 너무 힘들어요. 하면서 너무 빡쳐가지고 하다가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. 아이, 도대체 제일 첫 연마는 어떻게 하나 막 찾아봤더니 제일 처음에는 한 600방? 400방? 처음 연마를 하고 그래서 나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방짜리로 연마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시미 칼은 아무래도 예리해야 되니까 2000방짜리 혹은 3000방짜리 가지고 마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고 더 날카롭게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집에 가지고 있는 숫돌이 1000방짜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1000방짜리를 했어요. 근데 혹여나 연마가 되지 않은 칼을 1000방짜리로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길 좀 바랄게요.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렇습니다. 만약에 그런 칼을 사실 때는 웬만하면 연마가 된 칼을 사셔서 이제 자기한테 맞게 조금씩 이렇게 갈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갈고 제가 집에 뭐 썰 게 없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지를 조금 썰어보는 이게 제가 지금 칼을 간 게 이게 완벽하게 갈린 게 아니고 사시미로서의 어떤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. 그냥 칼이구나 정도의 수준, 칼이다 정도, 뭔가를 자를 수 있다 정도 수준까지만 갈았으니까 그 정도는 조금 양해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풍천도 시키마루형 사시미 천방짜리로 연락에 간 저의 영상 보시고 오시죠. 감사합니다.